도시출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그 심성 자체를 너무나 잘 얘기한 거야. 이게 뭐냐면 9세, 10세 호상 적이야, 적.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그냥 멀쩡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수관. 네, 선생님. 수관 선생님 고향이 어디지? 경기도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 태어나니까 지금의 말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경기도 말씨가 나오잖아, 그지? 네, 선생님. 경기도 말씨 나와요, 그지? 네, 선생님. 경기도 말씨가 나온다. 그럼 지금이 과거하고 어때? 같이 한 발짝도 떨어질 수 없잖아. 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맛보고 뭐 이런 것들이 미래하고도 마찬가지, 과거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인사 수다르장에 뭐가 있다 했지? 원각 도랑이 어디냐? 진정한 마음의 도랑이 어디냐? 현금. 지금 현재 현금 생사가 적신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세요? 구시 출현하니라. 이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소설책도 못 보고 어디 나오지도 않아요. 아주 현학적인 것 같지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만 뜨면은 살필 수 있는 것이라. 만질 수 있고. 그 보살 대중들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함께 출현하였습니다. 이래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허상적인 간센보살, 문수보살 해가지고 뭐 마니까가 열릴 리도 만무하지만 그제 그거 하나 따가지고 쪼개가지고 여기 사과 속에 여기 보살 어딨노 이거 보자 한번 보자. 이게 그런 망발적인 게 어딨노. 지금 이게 모르긴 해도 여기에 만유인력이 있고 또 이렇게 중력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비중과 중력이 있잖아 사실은. 그 하나하나씩 우리 발견해 나가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듯이 이 하음경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글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하나째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이 열의 실력으로, 이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건 해석하는 거고 밑에 어른 선생님 뭐가 있어요? 강설이 있잖아요, 그죠? 또한 이 열의 위실력, 이고 이렇게 붙으면은 요거는 이제 이고 용법이요. 이와 고나 위나 고 이러면 이런 관용 어구로서 뭐뭐인 까닭이다, 뭐뭐인 때문이다 한문을 무조건 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 스님들은 또 이제 문법이 안 되니까 이무소득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고자를 이무소득고 고자 뒤에 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요건 관용 없고요. 이고 이러면은 무소득인 까닭으로, 무소득인 때문이래.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때 이자 대신에 뭔 쓰는 자? 하위 자가 붙을 때도 있어요. 위, 고로 이렇게 해서 중간에 거기에 그 관용구로 그냥 쓰는 말이야. 요것도 이제 또한 열의 위신력인 까닭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똑 떨어지는 해석이죠. 여기서 이제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석해요? 이 또한 열의 위신력으로서. 그리고 열의 위신력이기 때문에 기보리수가 그 보리수가 항출 묘마야. 참 열의 위신력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내 손끝에 혀끝에 이렇게 퍼펙트하게 100개가 있다는 사실이 아주 그냥 우리 인생을 조금 이렇게 뭐 지진도 일나고 뭐 삶이 팽팽한 속에서도 병들고 힘든 와중에서도 생로병사를 헤매는 와중에서도 자랑스럽잖아. 학식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재산이에요 사실은. 이걸 모르면 이제 지집이 세천데도 맨날 사골세 빵 살다 죽는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건 놔두고 이게 전부 부처님의 위실력. 그런 허망하게 그냥 부처님이 위실력 해가지고 뭐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 그 들내가지고 이제 거짓말 하듯이 우리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살아있는 현재의 자기를 보라고. 이 무한한 능력을 한번 보라고. 왜 사사 건지려봐도 피곤해.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래. 이거라고. 이렇게 하나 하잖아 왜. 이거라고. 하다 안 되니까 억 하는 수도 있고 주장자 막 내리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보리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이 흐르면 끝까지 흐르잖아. 이 마음이 흐르면 또 끝까지 흐르잖아. 참 신기한 것. 한 번도 절단이 안 되고 기절해버리면 사람 골치 아프잖아. 그런데 네. 항출묘음이라 뭐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진심, 진여, 상주진심이라고 능경에서 배웠죠. 네. 상주진심, 묘정명심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항출묘음이라 항상 낸다. 묘한 음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지. 야 어떻게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뜻을 전달하고 또 아까 구시출연처럼 다 알아들을 것 같이 빨간 걸 어떻게 동시에 같이 빨갛다 하고 노란 걸 어떻게 동시에 노랗다고 할까. 하, 신기하고도 신기해. 그러니까 생멸을 뽑아내는 그 불생불멸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보다가 더 거룩한 것이라.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 그래서 너, 그, 금강경 같은데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사국의 하나라도 남들에게 제대로 설명한다라면은 이것은 칠보로 공해하는 공덕보다가 유의법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 왜냐, 우리를 해탈할 수 있는 길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환경이 지루하다 하고 수업시간이 짜증난다고 할 수 있겠냐고. 어설프지만 이렇게 니 고르듯이 왜 살에 좀 모자란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골라내듯이. 그렇게 경전에서 이제 하나하나 잡아내듯이 이제 뛰면서 공부하는 것이라. 나는 뭐 글이 좀 모자라서 무식해서 이건 통하지 않는 거니까. 이게 뜻으로 가는 데는 유무식이 불가능한 것이라. 조금 머리가 영리하고 글 보는 재주가 좀 있고 이러면은 조금만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수준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현실의 생활의 직심, 직심이 도량이라고 정직심하고 같이 붙었을 때는 해석이 많이 잘 되지. 그리고 뭐 풍파를 많이 겪는다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풍파를 이겨내고 나면 그렇게 풍파를 안 겪은 나무가 더 좋아. 풍파를 안 겪은 저기 사쿠라 나무 중에 우리 법무사에서는 요 밑에 컨테이너 앞에 있는 거 있지? 나무 한 그루 있었거든. 한 번도 풍파가 가지 하나도 안 꺾여 잘 자랐는데 그 흉측한 놈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서 가지 몇 개 꺾어버렸잖아. 아유 이런 노선인데 그 나무를 아시는가 봐. 이 나무가 제일 좋아 이러시더라고. 요 밑에 나무 있지 여기. 네. 내 주차장 입구에 들어온 나무 있잖아. 그 가지 세 개 꺾였다 이거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때려치고 나서더라고.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고 가지 여맡한 거를 꺾어버렸어요. 그 가지가 하나도 안 꺾였거든. 뭐 백나무 이런 것도 또 가지 안 꺾인 나무들이 많지. 느티나무 이런 거 사람이 인위 조작적으로 이렇게 따듬어진 거 말고 천연적으로 이렇게 촤악 올라오고 있죠. 우리 저기 삐쭉하게 억수로 못생긴 요새 그 뭐야 일주문 옆에 용송도 하나 있잖아요. 용송 그 옆에 저거 전우들 다 죽었다. 그 나무 그 한 수백 그루 있었거든. 전우 다 죽고 지 혼자 살아남았다. 옆에 그 상이용사는 하나 저쪽에 가지 이렇게 찍 벌어져 갈라진 거 있지? 그게 매미, 2003년도 매미 태풍 불 때 갈라진 거거든. 범어사 소나무는 매미 태풍 불어가지고 뿌리째 뽑히는 게 많아. 그때 지진 올랐던 나무 그때 수백 년 자랐던 것도 그때 다 넘어갔지. 그렇게 항출묘음이라. 아, 이거 진짜 깨뚫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뭘 하느냐? 설 종종법이라. 왜 가지가지 법을 설하느냐? 키 큰 놈, 키 작은 놈, 난초도 종류가 넙덕한 놈, 좁은 놈, 콩난, 풍난, 뭐 어디 뭐 별 게 많이 있지. 소나무도 뭐 그 뭐 어디 육송, 해송, 뭐 적송, 뭐 문인송, 뭐 큰 놈, 작은 놈 해가지고 니기다까지. 소나무도 별 게 다 있고 사람도 봐라. 이렇게 또 해월처럼 저렇게 곱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기 가기처럼 저렇게 흉측한 놈도 있고 우리가 뭐라 했었나? 마음이 안 고운 사람 어딨노? 마음은 지금 공통분모다. 마음은 공통분모. 네. 내가 얘기하는 건 분모가 아니고 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음 안 고운 사람 어딨노 이거. 나도 내 마음은 부처님하고 동기동차이다. 조주스님하고 내 마음하고 누가 고운데 똑같아.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나서 그렇지. 생각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을의 꼴이라고 하는데, 을 꼴이 이제 흉측하면은 우리처럼 이래 시커먼 이래 된기라. 을 모양. 그 을이 모양 이래 되잖아. 을에서 이게 흉질하면 인상 팍 하잖아. 을이 찌그러진 거야. 아니, 을이 이제 좋으면 여기서 확 웃고 이러잖아. 에이? 을 빠진 눈 같이라고 한다. 그 정신없이 살면 을 빠진 것이야. 그래가지고, 군대를 가면 그 얼 빠진 놈을 갖다 정신 회복시키려 뭐 시키노? 얼 차려. 정신 차려. 얼 차려. 그거 시키지. 그래서 이 얼굴도 이게 얼꼴이라서 얼굴 아니야. 희로애락이 다 나타나니까. 이 손도 제2의 사진 찍을 때 보면 손도 제2의 얼이야. 이게 나타나. 성질하면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손 있지 손. 몸짓보다 더한 게 이게 손짓이거든. 손이 이게 전부 을에 작동하는 걸 다 볼 수 있어. 그걸 부처님이 이렇게 참 안심해라. 이렇게 다 와. 뭐 이런 표시 있잖아. 왜? 그러니까 니 그 소원 다 들어줄게. 여원인. 이거 여원인이라지? 예. 여원, 뭐, 원과 같이 다 들어주겠다. 이거지. 그 무외인 뭐 이래가지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인, 그지? 또 막 항마 촉진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땡겨 옆에 놓으면 상품 상생인 그런 거 완전 무결하게 이제 또 비로잖아 이렇게 지근인 같은 거 손마라 지근 것 같은 거 그 전부 다 그 을을 상징하는 것이라 여기 이제 부처님의 위신 여기 을이라 그러면 그지? 그 을이 이제 보리수 나무가 항상 묘음을 해가지고 종종법을 연설한다. 이것은 근기가 천차만별이거든. 뿌리가 천차만별이 되고 먼저 그 뿌리는 신심이 천차만별이라 줄기가 천차만별이 되니까 이해력이 또 천차만별이라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가 천차만별은 행동도 은행도 천차만별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물도 천차만별이라 그러니까 소나무에는 소나무 설법을 해야 되고 소나무 생태를 잘 자랄 수 있는 뭐 칙칙한 물 속에 저 소나무 갖다 집어넣고 소나무 지가 죽어보지 살겠나 그는 물에는 버드나무가 가고 그제 조금 맑은 데서는 소나무가 자라고 진흙에서는 연꽃이 자라고 그렇잖아 왜 덩쿨로 자랄 거 그 호꽃으로 필 것, 통꽃으로 필 것, 요즘 이제 한바꽃으로 필 것, 타래꽃으로 필 것. 꽃도 살펴보면 얼마나 영리하노. 꽃을 보고 자꾸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저래서는 관하, 꽃을 관해서 오색공이라 색이 공한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부 간대를 안 가지고 있지. 이렇게 딱 짚고 손으로 짚고 눈으로 보고 이게 강경이야. 한자 한자 이렇게 가지고 세밀하게 짚어간다는 거지 한자. 그냥 그 뜻을 모르면서 강경하는 것은 신불반조면은 강경무익이라고 해서 청매선사 그거 신무익소인가 있지, 그지?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은 새기지 않으면 강경해도 꼭 그 춘식이 거리는 것처럼 개가 머리 먹을 때 맛도 모르고 막 호르르 먹는 것처럼 개 머리 먹듯이 자꾸 달고 느끼고 찡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설 종종법 허대 무유 진극하니라 각가지 법을 설하되 그 보리수 나무는 끝도 없이 했다. 이것은 부처님의 대자 대비 같은 마음들.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은 무한 포용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 내가 그때 좀 설명해주고 때렸다. 내가 오반장입니다. 내가 알지요. 이런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부터 오반장. 끝도 없고 다음도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자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궁전에
장엄이라. 시간이 조금 됐는데도 한 곡지도 해봐야 되겠어요. 열애 소처궁전 누각이 강박음려하야 중변시방이 여든 중생 만이지소집성이라까지 자르고 자 열애께서 거처하시는 바 궁전 누각이 그 궁전은 법왕이 사는 자들이죠. 그때 뭐 부처님 갓 성불 하시고 난 뒤에 궁전이 있었겠어요? 누각이 있었겠어요? 집안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죠? 그렇게 왕이 살면은 초가집도 뭐가 돼요? 궁전이라. 그 도둑놈이 살면은 기아집도 도둑놈 소굴이야. 부처님이 앉으면 풀방석도 사자자야. 도둑놈이 앉으면은 임금의 그런 뭐 어디 용상도 똥걸레 같은 거지 뭐 사실은. 여러께서 거처하시는 궁전 누각이 강박음려하야 아주 넓고 장엄하고 수려했다. 그럼 궁전 누각이 언제 이렇게 강박하게 장엄되고 넓어지느냐? 모든 사람들이 삼매에 들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고 일반 사람들이 법을 듣고자 하면은 그 궁전은 듣고자 하는 만큼 넓어진다. 근데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고 그 법을 듣는 청법의 대중이 삼매에 드신데도 불구하고 안 듣겠다라면 그 궁전 누각은 바늘 끝만큼도 없는 것이라. 전무한 것이라. 여기서 하암경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하는데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부 다 귓구녕 맞고 한 사람도 안 듣겠다. 그럼 함경이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말법 시대에 태어나서 함경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전통이 내려가고 있어.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새가 허공에 날아가지고 그 자취를 남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새는 날아간 거야.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물줄기처럼 스쳐간 새처럼 그렇게 강서를 서로 하고 강의를 듣고 글자로 이렇게 눈을 훑고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전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 강박음려하야 충변시방이라. 온 시방에 가득 차거든. 부처님의 누각이 뭐 법무사 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남아선사에 가면 육조스님께서 왕비가 이제 땅을 준다고 하니까 땅을 얼마큼 주면 되겠느냐 제 가사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아유 뭐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그 정도는 드리지요 이랬더니 육조스님이 가사를 펼쳐가지고 척 펼치니까 남아산 산 전체를 어때 확 덮어댔잖아요. 그건 뭐 진짜 가사가 펼쳐가 덮어졌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대는 육조스님의 교화를 다 가사 아래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덮었는데 가사에 빵꾸가 나가지고 한 군데 절 땅이 아닌 게 쨈맨하게 만큼 왜 가사에 빵꾸 났다 그거는 가사에 빵꾸 난 건 인연 없는 중생이 살았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해 가세요? 예. 여기서 무슨 집이 갑자기 웅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요술쟁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이 사를 견주어서 열의 부처님이 거시하는 궁전 누각이 훅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래 하겠나? 그런 건 아니고 부처님의 교화와 법력이 온 시방을 덮었다 이렇게 해야 돼. 그 가이드가 자꾸 거짓말 하길래 내가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장인 학인들 데려갔을 때 그래 하면 안 되고 육조스님이 교화가 이만큼 넓었다. 근데 빵꾸 난 거는 걸마는 아무리 제도해도 안 되더라.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인연 없는 중생은 그렇게 부처님 땅이 될 수가 없다. 그래 또 어디라 강이었으니까 그거 와가지고 강주 그 중국 사람인데 달마 스님께서 지팡이를 콱
짚어가지고 물이 솟아나서 그때부터 여기 사람들이 물을 그때 마음대로서 먹을 수 있었다. 그래 달마선이 수도공사 사장도 아니고 그래 해서 가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의미는 있지만 달마스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법의 기치를 세웠을 때 부처님의 감로 법문으로서 감로수로서 모든 사람의 법의 갈증을 시켜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고. 아니 무슨 달마스님이 뭐 빵꾸 두드려 가지고 온 사람 물리고 그거는 요즘 현대적으로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 여기도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옛날 사람들 그 이치야 서로 통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석하게 돼가 있어요. 이 수업 시간은 45분이 한계인데 지금 1시간 반쯤 돼가 그 정명이 죽어불러 한다. 중생 만이지 소집성이다. 각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만이 보배로 이루어져가 있다. 뭐가? 궁전이. 왕이 사는 곳이 어디요? 궁전이야. 그러니까 왕은 주인 아니야? 주인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집도 이제 궁전으로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인 없는 텅 빈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잃어버리고 공부할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인을 잃어버린 법당이다. 예? 그래, 한경을 읽으면은 궁전이 생기고 한경을 모르면은 무인도에 갇히는 것이지 사실. 여래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은 누각은 아주 넓고 장엄하여 화려하고 시방세계에 두루두루하였습니다. 가지가지 색깔로 빛나는 많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보하로 이위 장엄하며 제 장엄구가 유강여군하며 조홍궁전관으로 체영성당하니라. 그때 그 대중 있지 대중 밑에 졸자 네. 그것도 풀초 밑으로 바꿔버렸네. 대장경이 찾아보니까 풀초 밑이야. 다른 책 편집하다 찾아보니까 각가지 보화로 장엄을 삼으며 모든 장엄구가 유강 여운하야 마치 유강 흐르는 빛이 흐른다. 강명을 쏟아내는 것이 마치 구름이 일듯 했다. 궁전과 궁전 사이로부터 좋은 궁전관으로부터 궁전관 종하야 체영 성당하니라. 그림자들이 모여 그 채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모일 채자 이건 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채? 모일 채. 추애잖아. 추애. 채. 이해가죠? 뭘 취해? 그림자들이 모여서 깃대를 이루었습니다. 당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뭐 깃대를 높이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멀리 멀리 이제 해양한다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변 보살과 도량 중해가 함지 기소하야 이 능출현 재불 강명하며 보사의 연만이 보왕으로 입이 기망하니라. 무변 보살과 한량 없는 보살과 도량의 중해 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함지 기소하야 모두 함께 그 처서에 모여서 이 능출강명이라고 했죠. 네. 앞에 한방강명 뭐 상방강명 그죠? 네. 드디어 이제 세 번째 능출강명이래. 모두 그 처서에 모여서 뭘 내느냐 모든 부처님의 재불의 광명을 나타낸 데서 재불의 광명을 나타내 보였다. 능출강명. 그 다음에 부사이 불가사이한 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에요? 보통 불가사의 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언어에서 논리로 미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초월해가 있는 자리다.
지금 여기서 본다. 보는 게 뭐냐? 불가사의 한 거야, 사실은. 듣는다? 아, 듣는 건 알지. 뭐, 시신경이 연결되고, 뭐, 이신경이 연결되고, 보고 듣고 다 알잖아요. 그죠? 신경 끊어지면 아프지도 안 하잖아, 사람이. 근데, 신경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능경 배울 때는 성의근이라고 배웠지. 성의근. 신경. 신은 뭐야? 정신이 가는 길이다. 그죠? 생각이 가는 길인데, 이 고기 덩어리자. 이거 봐요. 꼬집었다. 지금 아프잖아. 뭐가 살아있어요? 신경이 여기 말초 신경이 있으니까 이게 쭉 연결해가지고 중추로 연결해가지고 아프다고 여기 뇌피질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신경이 끊어졌거든. 꼬집어 뜯어도 모르면, 마취 주사 맞으면 모르잖아. 마비되면. 예? 그럼 신경이 안 간다. 그럼 이 고기 덩어리는 신경을 느끼는 게 아픈 게 아니구나. 고기 덩어리는 아픈 거 잘 모르는데 거기에 이게 눈이 이렇게 있어. 눈 알로 이게 보는 게 아니거든. 눈 알하고 뭐 연결돼요, 반드시? 시신경이 연결돼 있다. 그죠? 네. 그 시신경이 딱 잘라버렸다. 눈 알이 지 혼자 보나? 아, 볼 수도 있겠지. 봐도 이 뇌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우리 이 뇌도 보조장치예요. 현대과학에서는 뇌가 이제 종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들이 만만찮은 말들이라. 그래, 가만히. 그런 것도 뭐, 이 짧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불가사의한 자기에 대해서, 이목구가 안 될 수가 없어. 하루아침에 이목구야. 그럼 거기에다 내 일생을 가치를 투자하는 중으로선 저렇게 뭐 밑으로 그 뭐 상지발 짓고 허대고 그래 하려고 없는 것이라, 사실. 그래 하려고 어딨냐. 발가락에 피가 흐르고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는데 모든 것이 신기한 거예요. 부사이한 음성의 많이 보호항으로. 우리 정말 우리의 천진면목이거든.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다소 내가 이렇게 조금 비약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해 안 갈 뿐도 있지만은 가든지 안 가든지 따라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할까? 이건 어쩌면 칼 한 대고도 다 쓰러지는 것들이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절로 다 돼가 있다는 거지. 천진면목. 에?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눈알은 뭐라고 나와 있는 게 부진근이라고 나왔지. 부진근. 썩어가지고 문드러지는 거. 근데 원래 보는 힘은 성의근이잖아. 수성한 뜻을 가진 거. 그치? 성의. 근데 그 신경 뒤에가 있는 아래아식 같은 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 이미. 근데 그것마저도 허망하다 했거든. 유식은, 마음법은 유식이라 하지만, 오직 식이라 하지만, 식은 허망하다 하거든. 한망이라 하거든. 식의 장난이라. 식 이후에 그 진여심을 본다는 거지, 우리가. 이미 기망하니라. 부사이한 음성의 많이 보왕으로 그 그물을 삼았다. 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연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이런 모든 것이 중중무진에 꽉 차가 있거든. 참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은 이거 읽을 때 아무 무의미하다고. 그 이제 다구지게 이제 우리는 부처의 길로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냥. 이기망 망자 있잖아요. 망자. 망자가 뭔 말이야? 요새 이제 해보니까 인터넷까지 해보니까 인터넷 망이 연결되니까 비로소 망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망은 중중무진이라. 그치? 인력과 탄력으로 밀어내는 것과 땡기는 힘으로 전부 탄력이 이렇게 그냥 망이 형성되어 있는 거야. 뭐 소셜 네트워크 망 뭐 이런 거 SNS 이런 거 말고라도 그것도 뭐 망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응? 누르나 더 뭐 있잖아 현실적으로. 그 우리도 지금 누구하고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처님하고. 근데 얼마나 표현을 잘해놨어. 인드라 망 속에서는 뭐 하나 그물 코 하나하나마다 뭐가 박혀있노? 구슬이 박혀가지고 서로서로가 비춰서 중중무진. 에이? 함에서 설명할 때 어떻게 하지? 거울 두 개를 비춰가지고 넣었을 때 계속 거울 두 개 갖다 비춰봐봐. 거울 속에 거울이 몇 개나 되노? 헤아릴 수 없잖아. 한번 비춰봐봐. 그 다음에 열의 자재 신통력으로 소위 경계각에 종중출하며 일체 중생에 거쳐 대기
개업 사중의 경기 영상하니라. 열의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그 어른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한번 봅시다. 그 거물로부터 나왔다.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것으로부터 뭘로?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그림자와 더불어서 한 세상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 그림자와 더불어서. 그죠? 이것이고 잡고 보면은 착각이고 또 놓고 보면은 허무하거든. 그래서 허무와 무상한 것을 구별을 잘 해야 돼요. 허무하게 인생을 느끼는 사람은 이게 구분을 잘 못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이치 입각에서 아 세상은 그렇게 항상한 것이 없고 흐르고 흐르고 변하고 변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달간하게 되면은 무상의 흐름 속에서 맡겨서 자기도 무상하게 흘러가면서 상주 진심, 상주 무상하지 않은 것을 체득하고 상락 아정 무상하지 않으면서 항상하면서 즐거우면서 존재를 지키면서 청정하게 살다 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뭐 이게 허무하다 이러면은 잡히는 것이 잡히지 않고 놓던 것을 애착을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 어떻게 느껴요?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가진 것을 잃더라도 무상한 것이야. 영원한 게 어딨어. 유의법에. 안 잡히더라도 무상한 것이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가섭이가 계족산에서 읊었던 얘기처럼 나는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생멸의 법은 내 인데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품파리가 품삭을 기다리듯이 시절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난 최선의 공부를 강원해서 다 했다. 그러나 선방에서 야무지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공부로서 뭐 기도를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남이 만들어놓은 제도권에 따라가서 했든지 내 스스로 창의적으로 했든지 나는 발버둥 치면서 한 목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제자로서 살았다. 그리고 얻어지고 안 얻어지고는 시절 인연에 맡길 뿐이고 나는 다 살다 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지난하고 참 지극히 힘든 삶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참 업장이 첩첩으로 가로막혀가 있는 그걸 뭐라나 청산 첩첩 앞도 산이고 뒤도 산이고 산이 그거 저 푸른 산이 전부 다 미타구리라 극락세계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 업장이 오늘 또 중중무진하게 막혀가 있는 게 있잖아요. 첩첩 산 중에 가도 가도 끝없는 가시밭길 그게 전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망경창파가 창의 망망 정멸구역이다. 바람 불면은 이 바람에 파도가 흔들리고 저 바람에 바다에 파도 잘라야 되나 내 인생에 파도 잘라도 없고 내 인생에 산맥이 평야 되는 낯도 없다. 그러나 이 지난하고 힘든 와중에서 아픈 육신을 이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 예, 열의 자제 신통력으로 모든 경기가 그 거물로부터 나왔다.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들까지 모두 그것의 영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 재불신력 소가로 일념지간에 실법없게 하니라. 또한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를 내려서 부처님의 위실력에 가피를 내리고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념지간에 받게 되는데 이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의 가피력이고 뭐 부처님의 혈맥을 꿈에도 못 보는 것이지. 경전을 보면서 그냥 계속 감동해야 돼. 실 모두다 포 온 법계를 실 법계를 실포한다. 다 포함한다. 애워산다. 살포자 포옹할포자. 응? 그리고 법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 법계라고 하는 거는 법계를 제대로 아는 걸 뭐라 해야 돼? 알지자 하나 아니에요, 그죠? 지지일자가 중묘지문이라 문이라고 하는 게 법계란 말이거든. 경계를 문이라 하거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라 이거야. 문이라고 하는 건 들어간다 나온다 하는 출입의 기능이 있잖아요. 문. 네. 출입의 기능인데 그는 법계의 문은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들은 해탈문 이런 거 들어봤지? 네. 법계의 문 해탈문 그 문이 있어서 문이 아니라 해탈로 들어가는 정확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법계라는 법은 뭐냐? 색성향 미촉 법 우리가 찰마하고 만질 수 있는 현상적인 경계를 뭐라 한다? 일체 제법이라 한다. 이거예요. 유의법이든지 무의법이든지 그지?
신법이 됐든지 세법이 됐든지 율법이 됐든지 무율법이 됐든지 그걸 법이라고, 그러한 경계점, 눈은 보는 것이 있고 귀는 듣는 것이 있고 그러한 경계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법계고, 그다음 법계가 이것이 일어나면 법계라고 하고 꺼져버리면 뭐라고 그러지? 허공계라고 하네. 허공계. 법계가 다 하도록 허공계가 다 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제? 예. 예.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진법계, 허공계 들어본 적 있지? 예.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줬다고. 그걸 듣고도 저렇게 알기는 알기는 지랄이다, 지랄. 뭘 아냐? 정확한 것 알고 아주 간단한 거잖아. 저. 그럼 법계가 뭐냐라 이러면 되는 게 이렇게. 뭐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예? 혓바닥 쏙 내밀어도 되고. 물을 한 잔 먹어도 되고. 이게 법계 아닌 것이 어딨냐? 빛이 저렇게 쏟아지고, 물이 이렇게 시원하고, 뜨겁고 차가운 게 전부 뭐예요? 온통 법계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 유무의가 참, 그런 것이, 일념지간의 실포 법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손바닥 위에다? 부처님의 손바닥 위에다. 손오공이 지랄 발광을 해봐도, 어디지? 발광이라고도 욕하게도 지랄 반광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대반광 하잖아. 대반광 불광. 대반광. 하여튼 그 광자는 아니겠지만, 실포 법계 아니라, 어디에? 일념 즉시 무량겁. 아, 법계를 시간적으로는 무량겁이라 하는구나. 예? 그럼 공간적으로는 뭐 시방 삼세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